이 동작은 다리의 모빌리티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자세 설명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땅을 짚은 손 옆에 한쪽 다리를 놓습니다. 앞뒤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해주고 등을 말아서 숙인 상태로 정지합니다. 한 다리씩 발목을 잡고 대퇴직근부를 스트레칭 시켜주면 됩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땅을 터치해줍니다. 앞꿈치는 들어주고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다리를 양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스트레칭하면 됩니다. 내전근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느끼면서 해주세요. 내전근이 신전된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내전근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관절 모빌리티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시면 좋겠죠? 차렷 상태에서 한 다리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크게 크게 돌리세요. 한 다리당 앞뒤로 다섯 번씩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의 모빌리티와 햄스트링, 등근의 웜업이 됩니다. 중심 잡기 어려우면 벽을 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다리당 5회씩 실시하시면 됩니다. 차렷 상태에서 다리를 가슴 쪽으로 들었다가 뒤로 쭉 뻗어주면 됩니다.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 동작은 둔근, 햄스트링, 대퇴직근을 웜업시키는 동작입니다. 몸이 틀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한 다리당 5회씩 실시해주세요. 이 동작은 스쿼트 모빌리티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발 너비를 스쿼트 너비보다 살짝 더 넓게 벌리고 손으로 뒤꿈치를 잡은 후 엉덩이를 위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양 옆으로도 움직여줍니다. 와이드 스쿼트를 맨몸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스쿼트를 맨몸으로 해줍니다. 마지막은 양발을 붙인 상태에서 스쿼트를 해줍니다. 좌우로 비틀어주고 앞뒤로도 눌러줍니다. 힘차게 발차기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힘차게 옆으로 발차기 하면 됩니다. 발 너비를 스쿼트 너비로 맞추고 앉아서 앞, 뒤,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20초간 수행하시면 됩니다. 스쿼트 하프 포지션까지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점프하면 됩니다. 근육에 열을 내기 위한 운동이에요. 이 동작은 굿모닝이라는 동작인데요. 상체를 숙였을 때 햄스트링, 둥근, 기립근이 신경되고 일어나면서 햄스트링, 둥근, 기립근이 수축합니다. 스쿼트에 협응근을 대표줘서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쿼트 웜업이 아닌 단일 종목의 운동으로 봐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횟수로 하는 동작은 횟수가 표기되어 있고 초단위로 하는 동작은 영상에서의 초를 맞춰놨습니다. 틀어놓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스쿼트 웜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담빠!